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후장 증시 흐름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반등을 시연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2300포인트를 겨우 지지하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상황. 코스닥은 747선까지 다시 조금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750선 상회하면서 조금씩 탄력도가 높아져 갔는데 마감장 들어갈수록 지금 외국인이 다시 조금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증시 흐름 확인해봤고요. 코스닥과 2차전지 종목들은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다 보니까 코스닥에 그래도 바닥을 지지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전지 반등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이쪽 이슈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핵심 광물과 소재, 공급망의 확보를 위해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배터리 기업 대표들이 만남을 가졌는데요. 2030년까지 광물 소재와 관련해서 13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다가 핵심 광물이 덜 필요한 LFP 배터리나 나트륨 배터리 쪽까지 계속 개발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오늘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이런 소식과 함께 삼성 SDI가 LFP 배터리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리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실적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홀딩스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좀 하회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분기 최대 매출을 찍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양극재 기업, 소재 기업들의 수익성 훼손은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서 나타났다. 리튬과 니켈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좀 훼손이 된 건데 포스코 홀딩스 컨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염호 준공은 2024년도, 내년도에 준공이 될 거고 판매는 2025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회복세, 정상가 판매는 2025년 판매 시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증권가에서는 일단 리튬 가격이 포스코 홀딩스가 주장한 25,000에서 35,000달러까지는 올라와야 하는데 일단 지금 가격은 톤당 23,0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위험한 구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증권가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방 경직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장기 수주 계약 이야기가 들려오느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반등을 시작할 거다라고 봤고요. 유한타 증권에서도 장기 수주 계약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LG엔솔과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반대로 해석해본다면 지금 리튬 가격 반등하지 못하고 있죠. 장기 계약 이야기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등,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핵심 광물인 히토르 쪽에서 연구 자석 이야기가 오늘도 부각이 됩니다. 제가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 10월 중순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현대 비엔제스틸이 그 당시에 성림 첨단 산업의 지분 30%를 넘게 확보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성림 첨단 산업과 함께 미국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부 1차관이 직접 이 성림 첨단 산업을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어딜 방문했냐면 현풍 공장에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현풍 공장은 1년 동안 1,000톤 규모의 연구 자석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식과 함께 오늘 현대 비엔지 스틸이 바닥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들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죠.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에서 자동차 부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동차 부품에서도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 쪽이 있는데 CTL 모빌리티 제가 사우디 그 경제사절단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소식이, 어떤 MOU를 체결했나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잠깐 짚었던 기업입니다. CTL 모빌리티가 사우디 현지에 가서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 MOU를 체결했었는데 그 MOU를 넘어서 이제는 합작 법인 설립 이야기
4,000원까지 디벨롭이 되면서 오늘 장중 주가가 급등합니다. 지금도 계속 시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CTR 모빌리티와 함께 소개해드렸던 부품 종목이 KG 모빌리티였습니다. 이 종목도 사우디의 자동차 기업과 함께 MOU를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주가 반응이 없는 걸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슈도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만 보시면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상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하반기에도 좋은 성적을 내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7월, 8월에 각각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9월 달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두 자릿수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판매 호조 이유는 하이엔드 전기차 프리미엄 차량을 국내 해외에서 다 잘 팔았다 이건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주 실적 나오는 걸 뜯어보면 좀 하이엔드 프리미엄 라인의 배터리 차량을 잘 팔았다 이런 이야기가 다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부가가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4분기는 특히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생산량 확대에 따라서 매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회사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추가 모멘텀 역시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쪽도 계속 수혜를 받아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부품 종목들도 오늘 아침에 장중 급등했지만 아쉽게도 윗꼬리 단 주 종목이 있습니다. 대우 에이텍은 최근 4거래일 정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고 사이트 들어가 보면 모두 다 기아향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소울, 셀토스, 봉고에 들어가는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업체고요. 기아 오늘 호실적 발표함과 따라서 대우 에이텍도 조금은 조정이 나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은 임팩인데요.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해외에 여러 가지 사업지를 두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폴란드 쪽에 공장을 지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장중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생산하는 공장이고 앞으로 이 공장의 생산력과 그 생산이 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부품주 어떤 흐름인지 섹터 한번 확인하시죠. 자, 에코플라스틱 상한가 도달했네요. CTR 모빌리티도 28%까지 올라갔고요. 한국모브넥스, 아진산업, 화신처럼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뜨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다른 종목 좀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랠리가 이어질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엔터주 섹터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도 있고요. 또 마약 파문도 있는데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같이 급락했다가 다행히 오늘은 증시 반등과 함께 종목들에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엔터 4사 중에 탑픽으로 꼽은 종목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이 어닝 모멘텀이 4사 중에 가장 좋다고 해요. 일단 실적 자체는 3분기에는 부합할 거고 컨센에 부합할 거고 4분기는 이익이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라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앨범 판매량은 BTS가 압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솔로 앨범 플러스 그룹 앨범 다 합해서 모든 그룹보다 가장 많이 앨범이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 4분기에 세븐틴의 신규 앨범 판매 예정이어서 이쪽도 실적을 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모멘텀입니다. 각각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3만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하이브 다음으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JYP 엔터라고 합니다. 적게 쓰고 많이 벌자. 비용 절감 쪽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3분기 실적도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인데 사실 컨센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콘서트의 모객수라든지 개런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내년에 IP가 쓰일 만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내년도에 조금 더 좋은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지가 가장 많은 앨범을 팔았네요. 목표 주가는 신한 쪽에서는 16만 5천 원대, 다올 쪽에서는 15만 원대 제시했고요. 지금 주가 흐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마약 파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 4%, JYP 엔터 3%고 지금 주가 조정 리스크 겪고 있는 SM만 나 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 조정 받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4개사 모두 실적 자체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쪽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